왕년의 국민 게임 포트리스를 이제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. 원조 탱크 게임 포트리스를 모바일로 옮겨놓은 포트리스 5 슈퍼미니가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. 지난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한 포트리스는 귀여운 탱크로 상대방에게 폭탄을 발사해 명중시키는 온라인 캐주얼 게임으로 당시 국내 최대인 누적 가입자 수 1200만 명, 최대 동시 접속자 수 12만 명을 기록한 원조 국민 게임입니다.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포트리스 5 슈퍼미니는 포트리스 3 패왕전 뉴 포트리스의 뒤를 잇게 되는데요. 모바일이란 점을 감안해 각도와 힘을 조절해서 섬세하게 쏘는 부분은 위치 지정으로 스마트하게 날아가는 탄으로 변경하는 등 난이도를 낮추고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포트리스 시리즈 최초로 소셜 모드를 도입해 함대전 등팀 단위로 상대방을 물리치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을 계획이라고 합니다. 화려하게 돌아온 원조 국민 게임 포트리스. 과연 모바일로 돌아온 포트리스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